네, 학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또 우리가 비대면 수업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는 각각의 장소와 환경은 다르지만, 또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각자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땅 위에 사람 지어 섰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우리 학생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과 노아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온 세상을 만드셨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고, 또이온 우주와 온 세상에 있는 이물 아래에 있는 이 생물체와 공중에 나는 각종새와 또 땅에 있는 각종 동물들과 미생물과 또 각종 나무와 풀과 열매 맺는 과실을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직접 흙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 코에 생명이라 살아있는 영을 우리들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다음은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은 영이시란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는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에게 고통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이 오게 돼서 이 고통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과 고통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람들은 죽음의 고통과 아픔의 고통과 병듦의 고통과 늙어감의 고통과 이런 것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단적인 예가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 창세기 시대는 하나님과 사람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주고받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들려준 말이 네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단지 성경에서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인이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분노에 차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악들입니다. 오늘 말씀해 왔습니다. 노아 시대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노아하면 이미 노아 홍수 또 이야기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겁니다. 노아가 살아가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악을 행합니다. 악행을 행합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의 모습은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는 생각하는 것과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봤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자기 욕심을 챙깁니다.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삽니다. 육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모양으로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사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모양으로 형상으로 지었다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것이 선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나의 존재의 권위이 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마음이 악해집니다. 계획이 악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이 악해지고 그 계획이 가득하니 한 사람의 악함과 한 사람의 악함이 한 사람의 악함이 계속 모여지니 사회가 악해지고 세상이 악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세상이 악해진 것을 보고 세상의 죄악을 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픕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걱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심한다. 하나님이 슬퍼한다. 하나님이 한탄한다. 창조주십니다. 자, 1장, 2장, 3장, 4장, 5장을 거쳐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1, 2장에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뭔가 우리와 다른 뭔가 초월적인 분이십니다. 아담의 죄를 지었을 때에, 가인의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야, 이 6장에 하나님과 노아의 얘기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회하시는 하나님, 한탄하시는 하나님, 슬퍼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악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악함을 가득 차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고 근심합니다. 야, 그렇다 하나님께서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노아가 등장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에단에서 쫓겨날 때야 하나님께서는 그를 벌거벗긴 채로 보내시지 않고 양의 가죽을 그 입혀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좋은 소식을 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리라.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계획이 악하고 세상에 혼잡이 가득한 모습을 하나님이 한탄하고 근심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효동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은혜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한탄해야 하지 않습니다.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 중에서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이 노아를 보면서 왜 기뻐할까? 왜 기뻐할까? 왜 기뻐할까?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다. 노아가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무엇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까? 무엇이 노아를 의인으로 만들었을까? 무엇이 그 시대 노아 시대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됐을까? 그 세상의 악한 사람은 다 죄악으로 가득 찼을까? 생각과 마음이 다 악함으로 가득 찼을까? 근데 유독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답니다. 무엇이 그랬을까?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어떤 제사이기에 하나님께서 받았을까? 노아는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기독교에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악인이 되고 선인이 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의인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물으시겠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게 뭡니까? 라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구원주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심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걸 아는 겁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고 내가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내 마음에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누굴 때 얘야 노아는 의인이요 라고 말씀하시던 그분. 그분이 우리를 민수야 뭐뭐야 나는 비록 약하나 주 예수는 강하다. 우리 학생들 우리는 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행위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내 마음에 아벨처럼 노아처럼 예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을 구원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 뵙었으면 좋겠습니다.